안녕하세요. 카약을 타고 낚시하는 낚시꾼 한아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JS 컴퍼니에서 유명하죠. 좋은 로드 만들기로 유명한 JS 컴퍼니에서 로드 협찬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필요한 로드가 있으면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평상시부터 사용해보고 싶었던 로드가 있었습니다. 참 에어 로드 시리즈를, 참 에어라는 얘기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로드라 해서 전체 얼마나 가벼운 로드인지, 스펙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에어 로드 시리즈에서 632 JSC 다운샷 로드와 그리고 참 에어 쭈꾸미 전용 로드 두 개를 준비해 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을 했더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에어 로드 시리즈 중에서 제가 지원받은 로드 중에서 BC632 JSC 다운샷 전용 로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영상은 JS 컴퍼니에서 협찬받은 로드입니다. 자, 먼저 그 참 에어 전용 로드를 보면 두 개, 1절대와 2절대 이렇게 두 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랭크인 이 로드 부분과 그리고 버트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절대, 2절대이지만 버트 분리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절대와 2절대를 조립을 하면 총 전장의 길이는 1.9m가 나옵니다. 카약에서 쓰기에는 조금은 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나가서 써볼 거예요. 길어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로드를 갖고 와서 조립을 해서 탁 파지를 했을 때 제일 좋았게 느껴진 점이, 물론 가벼운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게 이 파지감입니다. 저같이 손이 작은 사람들이 파지를 했을 때 이 파지감이 불편하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팔에 그 피곤함이 아니라 손바닥에 그 피곤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손바닥에 피곤함이 굉장히 옵니다. 그리고 저는 옛날에 베스 낚시했을 때 이 손에 피곤함이 와갖고 결국은 그 이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방아쇠 수지근이 왔었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의 파지감이 왜 중요한지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치면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건 엄청 가볍고.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제 그 로드 부력제를 제가 만들어서 썼었는데 그런 로드 부력제 같은 조그만 스펀지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물에 로드를 빠뜨렸을 때 가라앉겠지만 빨리 가라앉지 않고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부력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상 낚시할 때 로드를 거치를 하죠. 이렇게 거치를 했을 때 스크래치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어보면 이 안에 이렇게 로드를 잡을 수 있는 클립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이게 케이스에 들어있을 때 그 블랭크는 안에 들어있고 바트대는 옆에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케이스가 엄청 커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 생각에는 한 여러 개를 갖고 다니지, 뭐 우리가 보통 가면은 로드는 두 대는 갖고 다니잖아요. 스페어까지. 그래서 여기 주신 로드 벨트로 이 로드를 이렇게 두 개를 겹쳐 가지고 묶어서 가방 안에다 놓으면은 두 개의 로드를 같이 놓아서 아마 가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JS 컴퍼니 로고가 새겨진 그런 벨트, 그 로드를 잡아줄 수 있는 이 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놓아가지고 다니면 아마 메인 로드와 세컨드 로드를 같이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드의 스펙을 보면, 스펙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스펙을 보시면 전장은 1m90, 접은 길이는 1m45, 그리고 무게는 108g입니다. 그리고 카본 함유량이 99%고 액션은 패스트 액션입니다. 그리고 블랭크는 고탄성 카본 나선형 코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는 후지 SIC 가이드를 적용을 했어요. 물론 시트도 후지 분리형 리얼 시트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스펙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방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가방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참 에어라고 좌수로 로고가 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여기에 가운데 보시면 이 여기에다가
블랭크가 들어가 있고 이 조그만 주머니, 이 주머니에 바트대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넣으면 하나밖에 못 넣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세컨드 로드까지 갖고 다닐 때 이 가방을 두 개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집어넣으면 메인 노드와 세컨드 노드 두 대는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가격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저가형은 아니고, 그렇다고 고가형은 아니고, 중간 정도 형태의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단지 아쉬운 점은 뭐가 있냐면, 선상에서 낚시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처럼 카약에서 낚시하는 경우에는 로드가 전장이 1m90이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라는 거는, 만약 JS 컴퍼니에서 제작이 가능하시다면은 참 에어 다운샷 로드가 갖고 있는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장의 길이를 1m50 전후로 제작을 해주신다면 아마 카야커들이 카약에서 다운샷 낚시를 하면서 사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JS 컴퍼니에서 협찬받은 참 에어 BC632 다운샷 전용 로드를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다운샷 시즌은 몇 번 안 남았지만, 이제 쭈꾸미 철로 들어가겠지만, 다운샷이나 아니면 그 외에 우럭을 잡는다든지 카약을 타고 다운샷을 할 때 제가 저 로드를 한번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같이 지원받은 참 에어 쭈꾸미 전용 로드를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